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인체의 신비함 23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방귀를 참을 경우 장내에 쌓였다가 혈액으로 녹아들어 입과 피부를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 이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네네. 정말 그런가 봐요. 그 약간 변이나 이런 방귀를 참으면 피부 트러블이 난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독이 되니까 바로바로. 두 번째, 사람의 손톱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손톱은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이다. 기회가 되면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세 번째, 심장이 정지해도 정자는 3일 이상 살아있다. 이건 정말 인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죽었는데도 살아있다니. 네 번째,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46초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도네요. 이 내 몸 한 바퀴를 도는 46초밖에 안 걸린다고요? 다섯 번째, 사람이 한 걸음 걷기 위해 20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오, 신기하네. 내가 이거 한 걸음 건데 200개나 움직인다고요? 되게 수고가 많네. 여섯 번째, 사람의 귀와 코는 평생 자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근육이 줄어들어서 코와 귀가 비교적 커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은 코와 귀가 다른 데보다 컸던 것 같아요. 맞아, 귀가 커 보였던 것 같아. 다 어르신들 사진 보면. 부처님 귀처럼. 일곱 번째, 인간이 죽지 않고 기록된 최고 높은 체온은 46.5도이다. 40도만 넘어도 굉장히 뜨겁고 더운데. 여덟 번째, 손상된 위 내벽은 매일 25% 재생되고 감초는 더 많이, 더 빨리 재생시킨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벽이 쓰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재생을 우리 몸이 알아서 시켜주네요. 점점 얘네한테 고맙네요. 이때 감초를 먹어주면 효과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만약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힘의 50%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 새끼손가락이라 그래서 좀 작잖아요? 얘가 뭐가 그렇게 차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다.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열 번째, 지방세포의 수명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살 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유가 있었어. 지방세포는 끈질기다. 열한 번째, 사람은 태어날 때 305개의 뼈를 가지고 있으나 커가면서 이 뼈들이 합쳐져 206개로 줄어든다. 그럼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300개가 넘게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조심히 다뤄야겠네요. 열두 번째, 사람의 뇌는 우리 몸 무게의 2% 정도이지만 소비하는 산소의 양은 20% 이상이며 피의 15%를 사용한다. 사람 몸의 장기 중에 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열세 번째, 인체의 혈관을 모두 합한 길이는 12만 킬로미터이고 이 길이는 지구 세 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체의 신비 같아요. 네. 내 몸속의 혈관이 이렇게 많다고? 길고 뭔가 무섭기도 하고 좀 징그러워요. 열네 번째, 여성이 임신을 하면 그 기간 동안 뇌가 줄어들어 건망증이 생긴다. 건망증 생겼다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진짜 엄마는 위대한. 위대한. 열다섯 번째,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이다. 1초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40분의 1초라고 하니까 신기하다. 열여섯 번째, 한 단어를 말하는데 650개 근육 중에 72개의 근육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을 하면서도 70개가 넘는 근육이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죠. 아, 진짜요? 신기하다. 열일곱 번째, 보통 성인의 맥박은 70에서 80번인데 자그마한 새의 심장은 1000번 이상이 뛴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벌새나 뭐 참새 같은 애들이 1000번이 넘게 이렇게 맥박을 되게 신기하다. 열여덟 번째,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억 대 1.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지문들은 다 다르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이게 또 확대해보면 또 틀리다고 합니다. 신기해. 열아홉 번째,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 더 많이 자란다. 네. 뭐 한 살, 두 살 이 갓난 아이들은 낮잠을 많이 자죠. 자라려고. 쭉쭉 크라고. 스무 번째, 우리의 키는 아침보다 저녁이 0.8cm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제키는 제키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아침이랑 저녁이랑 다르지? 낮에 활동할 때 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네. 물렁물렁한 디스크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면서 아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서 키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또 밤에 또 누워있으면 그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21번째 뼈의 개수는 206개인데 그 중에 절반이 손과 발의 뼈라고 합니다. 여기 뼈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발에 100개, 여기 100개. 22번째 재채기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퍼지는데 이 속도는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질 때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네. 재채기를 이렇게 막고 하고 그치.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걸 안 하면은 그만큼 확확 퍼진다는 거죠. 23번째 눈의 근육은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 움직입니다. 다리가 이 정도의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80km 이상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눈이 그만큼 많은 근육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네. 거네요. 맞아요. 나는 그냥 그 깜빡이고 마는 건데. 오늘은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다 놀라웠어요. 다 신기하고 뭔가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이 중에서 저는 손톱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정말 더 빨리 자라는지 진짜 궁금해. 맞아 맞아. 이번 시간은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